제1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컨트롤 플로우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컨트롤 플로우에서 잘 드러납니다. 엘릭스 코드는 여기 첫 문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Tries to be decorative, not imperat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릭스 코드는 decorative인 방식이 되려고 그러려고 하지 imperative 방식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decorative와 imperative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은 decorative 혹은 imperative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decorative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Logic encapsulation, encapsulation 뭔가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쉬워요. 캡슐 여러분 캡슐이 뭔지 아시죠? 네? 캡슐 뭐 알약 같은 것도 캡슐이라고 하고 뭔가를 담는 거예요. 뭔가를 싸는 거 둘러싸는 것을 캡슐. 조그만한 뭐 집이라든가 조그만한 뭐 우주선에 사람이 타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캡슐입니다. 거기다 in이 붙게 되면은 이건 뭐뭐 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되게 한다, 뭐뭐 하게 한다, 뭐뭐 이게 한다 이게 in입니다. 그래서 impulse라면은 힘을 준다 이런 말이 impulse가 되죠, 그죠? encapsulation이면은 캡슐이 되게 한단 말이고, 그다음에 l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뒤에 ation이 붙으면 이것은 다 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encaps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서 감싼다, 덮는다, 숨긴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logic encapsulation이라는 것은 논리를 둘러싸고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를 둘러싼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imperative를 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10m 가라. 오른쪽으로 10m. 왼쪽으로 돌고 다시 10걸음. 10m라보다는 10걸음이나 10걸음이는 쉽게 낫겠네요. 그럼 10걸음. 그리고 뭐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런 게 임페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하나씩 되는 게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컴퓨터가 뭐 지금 대상은 컴퓨터예요. 컴퓨터에게 뭐 로봇이죠. 로봇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내용이 이렇게 지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로봇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임페러티브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데커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요 임페러티브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라 요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로봇에게 마찬가지 로봇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게 논리잖아요. 논리.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이 흐르듯이 단계별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논리가 다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요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봇이 어딘가로 방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데커러티브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데커러티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임페러티브는 누구나 다 그럼 데커러티브로 하지 왜 임페러티브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표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냥 지시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로봇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로봇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런 결론 논리 구조를 짜겠어요. 이러한 논리 구조가 사실은 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표현 안쪽에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 놓은 거예요. 이걸 인캡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는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리고 실제 코딩은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Logic Encapsula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혹은 Logic Abstrac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로직 앱스트랙션에서 논리를 추상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추상화. 얘는 구상 그리고 구체적이죠. 콘크리트. 얘는 구체적이다. 구체적. 구체적이고 구체적 구체적이란 말을 영어로 이제 콘크리트라고 표현해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방식에 비해서 얘는 데코레티브 방식은 로직을 어디 숨겨놓고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어딘가에 코드를 작성해놓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건 요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을 통해서 이러한 간단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페러티브 하는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C 언어 여러분 알고 있죠? C나 C++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언어들이 다 임페러티브 합니다. C++,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러스트, 자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의 모든 언어 다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이런 임페러티브 하나하나 색을 세세하게 지시해야지 컴퓨터가 알아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커러티브 방식은 여러분들 공부를 한 것도 있죠. 아마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하스케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데커러티브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엘릭스 역시 데커러티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루아라고 하는 언어도 있었죠. 이러한 언어도 데커러티브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럼 코딩할 때 어떤 것이 코딩이 더 즐거울 것인가? 당연히 데커러티브 방식이 코딩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지만은 반대로 요거는 뭐예요? 요 임페러티브라고 하면은 자전거 비유로 하자면 자전거에 비슷해요. 자전거. 그렇죠. 배우기는 쉽지만은 자전거 배우기 쉽죠? 배우기는 쉽지만은 그리고 얘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를 배우는 데는 한 시간만 배우면 자전거를 탈 수가 있죠. 하지만 자전거로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동차는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배우기 어렵습니다. 학원에 다녀야 되고 시험도 쳐야 돼요. 심지어 면허 시험도 치고 또 심지어 면허증이란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전할 수 있는데 대신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자전거보다 훨씬 편리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데커레티브한 언어들은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배우고 난 뒤에는 코딩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코딩 생활, 그죠? 즐거운 코딩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얘는 배우기는 쉽지만은 배우기는 쉬워요. 데커레티브 랭귀지에 비해서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코딩이 별로 그렇게 즐겁다기보다는 고단한 코딩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데커레티브 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만 코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페러티브 방식으로만도 코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데커레티브 방식으로는 엘릭스를 주로 쓰게 되고 그죠? 그리고 임페러티브한 방식으로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팀 주피터 이 두 가지 언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딩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무인 은행도 해보고 무인 자율주행도 있고 무인 교통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시스템 혹은 또 무인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 방범 치안이라든가 무인 뭐 의료 정보 시스템 이런 등등등등 다양한 시스템 코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코딩을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기를 다면은 엘릭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코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제어를 해야 될 부분, 속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근데 속도가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러스트 방식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런 하스켈이나 엘릭스나 루아로 작성한 코드는 C나 C++로 작성한 코드보다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임페러티브 방식이긴 합니다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은 상당히 또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코드가 수행되는 속도로 따진다 그러면 C가 제일 빠르죠. C와 러스트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C++과 자바가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이고 그 다음으로 또 타입스크립트와 파이썬 이런 순서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언어들은 어쨌거나 다 이 자바스크립트 정도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주 빨리 시스템이 코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걸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미션 크리티컬 로봇이라든가 뭐 군대에서 쓰는 군사용 무기, 뭐 드론,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투기 이런 시스템들은 다 C나 C++ 이런 걸로 코딩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러스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데크리티브를 지향을 합니다. 데크리티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데크리티브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임페러티브와 데크리티브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 12장을 통해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